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자, 지금 8월이 됐습니다. 이제 8월이 된 만큼 날씨가 말도 못하게 더워요. 지금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푹푹 찌는 날씨고, 온도로 따졌을 때 한 35도에서 36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그 어퍼기 있죠? 그 물고기 잡는 어퍼기가 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퍼기를 종류별로 한번 설치해서 어떤 어퍼기에 가장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오는지 뭐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듬직한 농부를 한 분 섭외했는데 정신 나갔다 벌써. 아, 고기 동안가. 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산 먹부입니다. 아유. 아, 오늘 또 더위 피해서 오늘 피서 나온 아메리칸 불고기. 자, 그래서 오늘 자산 먹부님과 함께 이 어퍼기 설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중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어퍼기들이 있지만 뭐 전부 다 해볼 수는 없고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일단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민 어퍼기죠. 여기 비닐 어퍼기. 요게 가성비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서 요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요즘은 요것도 많이 쓰잖아요. 자, 원형 플라스틱 어퍼기 요거랑,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어퍼기죠. 과거 옛날 시절부터 사용하던 유리 어퍼기, 요것도 테스트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번도 안 써본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당황한다. 아, 이거 새로운 문명을 약간 만난 느낌? 야, 근데 날이 덥긴 한데 하늘이 진짜 예술이다. 어, 그림 같아. 자,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테스트해볼 거, 요거는 이제 생김새는 요 비닐 어퍼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요 재질이 비닐이 아닌 플라스틱이에요. 요 재질에도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네 가지 어퍼기를 자, 요 국민 떡밥으로 미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떡밥은 이 표면에 붙이는 게 좋다, 안에 넣는 게 좋다, 막 이런 의견들이 나누기 때문에 둘 다 할 거예요. 아니면은 싸운다고. 아, 맞아요. 맞아. 떡밥 잘 뭉쳐졌죠, 이 정도? 딱 좋아. 예? 아, 냄새 진짜 좋다. 자, 이게 어퍼기 떡밥 놓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그냥 이렇게 뭐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돌에다가 떡밥을 붙여서 요 입구 앞에 놓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야, 여기 좋다. 여기 지금 물길 따라 요길 따라 많이 올라오네. 들이. 아, 그럼 여기다 설치를 할까요? 자, 일단 이 어퍼기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려면은 최대한 붙여서 같은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 개를 쫘라락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씩 설치하자, 서로.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닐 어퍼기.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 입구 방향에 대한 또 논란이 있어요. 입구 방향을 상류로 하는 게 잘 나온다, 아니면 하류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입구가 하류 방향으로 가게 하라 그랬거든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입구가 하류로 향하는 걸 선호합니다, 저도. 안 맞을 것 같지? 맞을 것 같나? 너 말하는 거 맨날 반대로 된다니까. 말 좀 조심해, 그거. 오늘 뭐 대박 날 거라고? 어퍼기가? 진짜 말하는 건 다 반대로 가. 제 어퍼기에 끈이 앞뒤로 총 3개가 달려있는데, 요거는 떠내려가지 말라고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돌로 눌러주시면 돼요, 저 끈을.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또 설치해줄게요. 요것도 비닐 어퍼기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오, 얘도 물속에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긴 한다. 오, 네, 좋다 이거. 자, 이제 대망의 유리 어퍼기인데, 이 유리 어퍼기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유의하면서 그렇게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영상 보고 따라하면 어떡하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지금 거의 목구예요. 이거 단종됐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지 않습니다. 와, 오, 저희가 지금 주변에 있는데도 지금 벌써 고기가 먹으러 왔어. 아, 우리 생도형 참 섬세해. 자, 요렇게 어퍼기 종류별로 4개를 아주 예쁘게 짜라락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어퍼기들 중에 어떤 어퍼기에 가장 효과가 좋을지 직접적으로 테스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내기 한번 가야지. 무슨 내기요? 저녁 내기. 누가 어느 거에 더 제일 많이 들어올지. 나는 비닐 어퍼기. 아이. 아, 내가 비닐 어퍼기 아까부터 한다 그랬는데. 가위바위보 해 그럼. 생도형이 비닐 어퍼기 골랐으니까
저는 유리 허포기 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거는 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동안 간단하게 족대질로 다양한 물고기 뭐가 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오늘 어포기를 두 군데다 설치해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결과 확인하고 포인트를 좀 다른 느낌의 장소로 옮겨서 거기다가도 또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여기 고기 막 나온다. 근데 뭐 들 자신은 없어. 든다고 이거를? 아, 그냥 들지, 이 정도는. 야, 이거를? 오! 이야! 우와! 야, 돌고기 왜 이렇게 커? 오! 와, 이게 크다, 크다. 야, 돌고기 사이즈, 우와! 와, 근데 이렇게 큰 개체들이 보통 엽선이 이렇게 진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엽선만 딱 선명하게 진하게 돼 있네. 얘 이쁘다. 주둥이도 되게 길게 잘 뻗어 있다. 약간 좀 미남형이네. 약간 그 보거 삐졌을 때, 히트TV 보거 삐졌을 때 나오는 그런 입. 네? 보고 형 셀카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자, 돌고기 잘 가라. 우후. 이거 형 이거 들 수 있어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한 손으로 쌉 가능이지. 안 될 것 같은데? 자, 파워풀, 파워풀. 오, 나이스. 뭔가 들어왔네. 우와! 미우기, 야! 맞아. 어, 아니다. 눈동자. 눈동자인지 대농갱인지. 눈동갱인지 대농갱인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미우기 같아, 색깔 있고. 색깔이 완전 미우기. 어, 순간 미우기인 줄 알았어. 이게 대농갱인가 보다. 대농갱이 같아요. 이게 꼬리지느러미도 이렇게 길쭉하고 눈동자는 이렇게까지 안 길어지거든요. 미우기랑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미우기는 여기 가시가 뾰족하게 나오지 않아요. 등지느러미가 네. 거의 안 보이죠? 조그매 해가지고. 나 저거. 이거, 이거. 오케이. 들어야 될 것 같죠? 뒤로 뭔가 치고. 어!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거. 여기 콘텐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 오늘 산맥이 먹방인가요, 이거? 자, 지금 대농갱이 좀 아까 잡고 바로 다음 돌에서 또 한 번 대농갱이 나왔어요. 자, 대농갱이 너무 예쁘죠? 이게 사이즈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S자 곡선 나오는 거 봐. 와, 거의 장어 같아. 와, 이쁘다. 오, 야, 이거 들어가야 돼. 아, 됐어, 들어. 오, 있다. 또 나왔어요, 또. 자, 이번에도 대농갱이. 자, 여러분들 보시면 확실히 수염이 짧죠? 요거는 네, 대농갱입니다, 대농갱이. 자, 이제 어포기 설치한 지 40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 한번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 뭐가 안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이긴 안 보여요, 형. 겁나 많은데? 대박. 오, 야! 야, 이거 유리 어포기 뭐야? 이거 봐, 역시 내가 유리 어포기가 답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오, 야, 근데 내 것도 많이 들었어. 야, 내 거야, 큰 거 들었어, 엄청 큰 거. 아, 비닐 어포기 큰 게 들긴 했네, 확실히. 자, 일단 하나씩 건져. 근데 야,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거 앉은뱅이는 원래 요런 데다 쓰는 게 아니긴 해요, 사실. 그렇지, 약간 유속이 없는. 네, 좀 깊은 물에 던지는. 그렇지, 저수지 같은 데 많이 쓰는 그런 통발입니다, 저거는. 아니, 이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어요, 형. 자, 하나씩 건져 볼게요. 자, 그러면은 비닐. 야, 이거 진짜 크다, 근데. 아, 비닐 어포기 들어있는데 되게 크네. 자, 꺼냅니다. 자, 오. 야, 엄청 커. 야, 이게 내가 이겼다. 아, 아니지. 근데 마리수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아, 그랬나? 나 크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마리수로 해야죠. 아, 무게? 저 지금 사뭇 진지해요. 마리수로 해야 돼요. 야, 맞겠다. 좀 더 우기면 이제 마릴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 아, 다섯 마리. 자, 넣어주세요. 이대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비닐 어포기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플라스틱, 재질만 플라스틱인 거. 얘 약간 데칼코만인데 살짝 별로다, 이거는. 야, 뭐야? 에이. 어? 이거 납자루다, 납자루. 잠깐만, 저거. 여기 마리수로는 비슷하게 들었어요. 네. 응. 마리수는 네 마리 들어갔네. 네 마리 들어갔는데.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네. 네. 근데 요거는 묵납자루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칼납자루예요, 칼납자루. 자, 칼납자루 암컷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렇게 명확하게 특징이 보여지진 않는데. 네, 칼납자루는 많은 분들이 묵납자루 대신해서 이제 사육하시기도 하고, 관상어로 생각보다 인기가 많거든요, 토종 관상어로.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유리 어포기. 야, 이게 사실 사기템이거든, 유리 어포기가. 오. 딱 빠져나가면서 물도 쫙. 와. 야, 확실히 압도적으로 이거 진짜 의미가 있을 정도로 더 많이 들어갔어요. 네, 확실히 같은 위치에 설치했는데도 얘가 유독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잡은 물고기는 일단 여기다가 자연 어창을 만들어가지고 살짝 보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물고기들의 보관을 위한 스타디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멋지죠? 자, 물은 조금 있으면 더 맑아질 거고, 여기다가 잠시 보관을 한 상태로 다른 곳에다가 어포기 한 번 더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소에다가 요 어퍼기들 다시 한번 설치해 볼 건데, 아까는 유속이 흐르는 곳에다가 설치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유속이 좀 적은데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데 요런 데다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나란히 쫙 났는데, 와, 벌써 지금 여기도 한 마리 들어갔고 저기도 한 마리 들어갔어요. 설치하고 있는데 들어가요. 얘네들 지금 작정하고 난리 났다. 자, 일단 저희가 빠르게 자리를 비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저희가 탐험을 와도 마지막에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서둘러 집에 가기 바쁜데 너무 더워서 물놀이를 했더니 아, 진짜 더위가 싹 가셨어요. 근데 일단 해가 생각보다 빨리 져서 30분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고 지금 30분이 채 안 됐는데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 많은가? 이게 잘 안 보여. 일단은 우리 지금 깊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 아까 전에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거. 아니 근데 30분도 안 됐는데 지금 놓은 지 한 20분 된 것 같아. 네, 그쯤밖에 안 됐는데. 와, 야, 요번에도 빵말이야? 이거 쓰지 말자 이제. 얘는 저수지 같은 데 써야 되나 봐. 그 다음에 유리어포기. 유리어포기는 몇 마리 들어갔어 하나? 유리어포기가 제일 사실 조과가 좋잖아요. 안 돼. 있어 있긴 있어. 들어갔네. 시간이 좀 짧아서. 자, 총 3마리. 이거 3마리. 자, 유리어포기엔 총 3마리. 그리고 나머지. 오, 얘 많이 들어왔다. 야, 반전이다, 반전. 우와, 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야, 칼럽자루 엄청. 야, 사이즈 좋다. 예, 네, 수컷 이쁜 칼럽자루. 야, 이거 키워야 되겠는데, 거의? 오, 이거 잠깐만. 자, 잠깐만, 여기다 넣을게요. 빼놓고. 자, 비닐어포기. 비닐어포기. 비닐어포기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갔다. 와. 와. 확실히 비닐어포기 이거 효과가 이게 구간이 명관이라고. 내가 이긴 건가? 아니요. 이건 내기 안 걸었잖아요. 아니 이거 결과를 총 합쳐야지 하루 동안. 아, 됐어, 땡쳐 그냥.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두 군데를 조합한 결과는 뭐가 딱히 많이 들어갔다기보다 비슷비슷합니다. 두 개의 결과를 합치면. 근데 확실한 건 이거는 안 들어가요. 물론 뭐 이제 환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와, 진짜 이 칼럽자루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지금 발색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자, 일단은 이동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스타디움에다가 넣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어포기를 통해서 잡은 물고기 결과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물론 여기 대농갱이 3마리는 족대로 잡은 거지만 아, 나머지는 다 어포기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실루엣이 명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마리수가 잡혔어요. 자, 일단 정말 큰 참갈견이가 잡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수컷인데 발색이 너무너무 예쁘고 참갈견이 특유의 이 커다란 눈망울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야, 일단 참갈견이가 대다수였고요. 이상하게 여기 지금 돌아다니는 피라미는 많은데 여기 잡힌 피라미가 한 마리도 없어요. 피라미가 안 잡혔네. 그리고 칼랍 제일 큰 거. 와, 이거 열대어 아니야 거의? 이 정도면? 와, 지금 이게 햇빛이 안 들었는데도 이 정도 발색이면 이제 조명이나 햇빛을 이제 제대로 찌면은 진짜 훨씬 더 예쁜 색깔을 보여줄 거거든요. 와, 이게 묵나자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건 보호종이라 키울 수 없지만 요 칼랍자루는 보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고 계세요. 나도 욕심난다. 나중에 한번 키워봐야겠어. 야, 일단 칼랍자루도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어종은 이제 대체로 두 종이고 요거 대농갱이. 자, 요거는 족대지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밀도가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산목보님은 이 중에서 큰 거 다섯 마리만 챙겨간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장 10분여의 공사기간을 자랑하는 이 스타디움 허물어주면서 이 친구들 놓아주도록 할게요. 자,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 철거. 8킬로만 나갈 수 있게. 가자, 도망칠 시간 3초 준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야. 빨리 도망가. 3, 2. 그렇지, 어휴, 눈치 빠르네, 눈치 빠르네. 가네. 걸어. 그렇지, 그렇지. 야, 떼져간다. 잘 가.